안녕하세요. 세무 실무에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각 등기 시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준비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임원의 변경입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경 사임하는 이사와 새로 취임하는 이사가 같이 손잡고 만약에 등기소를 간다면 등기관이 가장 믿음이 가겠지만 이렇게 사실 그렇게 간다는 건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임원을 변경할 때는 사임하시는 분은 사임서를 첨부하고요. 새로 취임하시는 분은 취임 승낙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임과 사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는 분, 사임하시는 분, 임원 변경할 때 어떤 서류 필요하세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예, 필요한 건 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인감증명서 보면 이름도 써 있고 주민번호도 써 있고 주소도 써 있으니까 아니 왜 또 구태여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만들어진 취지가 사실은 다르세요. 인감증명서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어떤 거 할 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주민번호라든가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서면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시는 분은 만약에 주민번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에 동일하게 찍혀 있어도 별개의 서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임원 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호를 변경하게 된다면 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상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법인이 가지고 계신 법인 인감증명서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제 법인 인감도장이 바뀌니까 인감증명서도 변경이 되겠죠? 예, 그러면 등기소에는 이미 법인 인감도장이 스캔해서 전자적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이게 회사에서 제대로 신청한 거 맞나? 해서 인감도장을 그 스캔된 인감도장과 대조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상호가 변경되면요, 이제 그 스캔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 상호를 변경하고 도장을 파서 그걸 다시 인감 대지를 만들어서 다시 등기소에 제출하면 예전에 있던 건 폐기하고 새로 들어온 인감으로 다시 스캔을 떠놓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를 변경할 때는 법인 인감 도장과 그리고 인감 대지가 새로이 첨부되게 됩니다. 자본을 변경하셔서 증자하시는 경우 많으신데요. 증자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도 있고요. 뭐 가수금 증자도 있고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아무래도 유상증자랑 가수금 증자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엔 회사에 증자할 금액이 있다는 증빙이 제일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인 통장에 증자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이 입금되어 있는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수금 증자를 하실 때는요. 그 대표자나 임원에게 가수금이 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가수금을 증빙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마 준비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 절차가 생기게 되면 그냥 신청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경한다는 의사록을 만들거나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공증받아서 그 서류를 신청서에 아까 말씀드린 뭐 취임 승낙서, 사임서 아니면 인감 대지 변경된 거 이런 걸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 3일 정도 지나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업 등기에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각 등기 사항별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